광고를 아시나요? 엘토! 엘토! 2010년에 작공해 2016년 무려 6년에 걸쳐 완공된 550m의 123층 높이. 엄청나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7위에 랭크된 두 번째 조식 맛집. 잠실 시그니땡입니다. 야, 여기 들어가는구나. 아, 현우 씨는 정말 잠실 사람이잖아. 저 잠실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기 원래 시그니 오기 전에 저기 잠실 포장마차였어요. 저 진짜로? 20년 전에 진짜로. 잠실 포장마차집이었어요. 그래, 쫙 깔려서 그래서 포장마차가 석촌호수 옆에 12시에 불을 닫고 그래서 11시 59분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 그 뒤에는 정말 어두워서 먹을 사람만 먹고 남은 사람 약속이구나 약속. 진짜로 그랬는데 갑자기 예, 저기가 올라가고 이런 걸 산 증인인 거죠. 아, 저기는 이제 지금 랜드마크예요. 그럼 랜드마크야. 대한민국 랜드마크죠. 한강뷰, 석촌호수 뷰. 야, 여기 뷰, 석촌호수. 어느 방향으로 봐도 아름다운데요. 아쿠아리움, 맞아, 영화관, 맞아. 전망대는 모두 갖춘 주거복합단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특히 118층에 위치한 전망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리바닥 전망대로. 저기 아찔해. 저기 무서워요, 올라가면. 나름 무섭더라고요.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오른 필수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시그니땡은 전체가 주거 공간은 아닙니다. 오피스 공간, 전망대 등이 있으며 타운의 76층에서 101층은 호텔로 운영 중이고 42층부터 71층만 주거 공간이라고 여기가 하네요. 여기가 궁금해요. 30개의 층에는 22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는데요. 초호화 시그니땡의 월세는 얼마일까요? 아, 이거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일 것 같은데요. 저기는 이미 평수가 굉장히 커. 몇 천? 기본 몇 천이에요. 아, 근데 뭐 보증금도 있을 거고. 네. 네. 시세가 궁금하다. 74평 기준 보증금 5억. 오, 보증금도 있어. 월세 3천만 원. 2천이야, 3천? 매매가는 3천? 무려 10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야, 월 3천씩 내야 돼. 이건 너무 심하다. 1년이면 월세만 3억 6천 내는 6천이야. 자, 이곳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 조인성 씨는 두 채를 구매해 어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선물했고요.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죠. 그의 가수 김준수 씨, 티아라 지연과 황재균 부부. 재균이한테는 가봐야겠다. 많은 정치인과 기업 대표 등 대한민국 상위 0.1%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위 0.1% 그들이 먹는 조식은 어떨까요? 야, 여기 조식은 왜냐면 호텔이랑 또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국대 호텔이랑. 시그니땡 조식 특징 첫 번째, 룸 서비스형 조식입니다. 이게 하나 업그레이드가 됐네. 호텔이다, 호텔. 시그니땡은 입주민들과 호텔 투숙객에게 똑같은 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나 SNS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24시간 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24시간.